학생 수 감소로 남녀 중 한쪽 성만 모집할 경우에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곳도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도 남녀 공학 전환 방안을 신재주권 여중고 신설 문제와 읍면 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중학교하고 중앙여중 이걸 남녀공학으로 했을 경우 제주일중하고 동여중 남녀공학으로 했을 경우 우리는 최소한도 중학교 아이를 가진 부모님은 학교는 가장 가까운데 선택적으로 갈 수 있다는 확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다는 거지요.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김광수 교육감의 발언입니다.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학교별 학생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남학교나 여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주교육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남중이나 여중 등 한 가지 성만 다니는 단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경우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구조와 별개로 교육적 측면에서도 남녀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특히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 지역 작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꼽았습니다. 도내 같은 지역의 단성학교로 있는 학교의 통합 환경이 가능한 지역에서 학교의 이전 재배치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로 지목된 일부 학교에선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내신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남녀공학 학교를 기피하는 학생들도 있는 데다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신재주권 여중고 신설과 전환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감이 특정 방안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연구 용역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일정한 규모를...